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혜 31와 조연수 30는 당시 계곡에 배치돼 있던 안전요원이 퇴근한 시간 이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 1 취재 결과 경기 가평군 도대리 용소계곡 폭포 일대는 2017년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그해부터 여름철 동안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다. 범행이 있었던 2019년 6월 30일 역시 기간제 안전요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군청이 당시 시행 중이던 안전 시스템상 A씨가 숨진 당일에도 안전요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청 관계자는 그들, 이은혜와 조연수 등은 아마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A씨와 이은혜, 조연수, 공범 B씨, 30 등은 물놀이에 나섰다. 조연수 등이 다이빙을 하자 뒤에선 A씨는 다이빙하기를 꺼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은혜의 압박에 못 이겨 해질 무렵인 오후 8시를 넘어 물에 뛰어들었다. 소방당국의 구조, 구급 일지를 살펴보면 당일 오후 8시 24분 두 명을 구조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나온다. 두 명이란 A씨와 조현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수는 A씨에 앞서 다이빙했기 때문이다. 제때 구조받지 못한 결국 A씨는 사망했다. 이은혜가 A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의 유효기간 만료를 불과 3시간 30여 분 앞둔 시간이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은혜와 조연수는 보험유령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안전요원이 퇴근한 시간을 기다렸다는 점은 부작위 살인을 입증할 중요한 정황이다. 수영을 할 줄 몰랐던 A씨는 이은혜와 조현수에 이끌려 물놀이 위험지역의 약 4m 상부 바위에 올라 다이빙했고 이은혜와 조현수 등에게 적절히 구조받지 못하고 숨졌다. 이들은 A씨가 숨지고 4개월 뒤인 10월 19일 단순변사로 내사종결 처리되자 다음 달인 11월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 원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 보험 사기 미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으며 도주 124일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전날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이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계획적 살인 인정 안 하는 질문을 받은 조씨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뉴스 이상률 기자 다이들 오지엠 누전 케야.